안녕하세요. 시작한 거죠? 네. 아이고, 자야지. 네. 시작했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원입니다. 네. 아, 이렇게 브이앱을 하는데 누워서 할 줄, 눕방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누워서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누워서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아, 뭐 눕방이다 보니까 자세도 편해지고 뭐 저도 모르게 편한 말투, 뭐 행동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브이앱으로 가끔 인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카메라도 많고 그래서 뭐 처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 잘 봐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네. 아무튼, 눕방을 시작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공식 인사가 있대요. 뭐 출석 체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네, 댓글에 보면 지선경님 안녕하세요. 김쎄쎄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에서도 오셨고, 네, 김미진님 진짜 빨리 올라가네. 바이디 류연우, 송하연, 손채은. 너무 많은데? 아무튼 우선 하트를 해달라니까. 네. 효진이. 수연아. 네.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는구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뭐.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그랬다간 밤을 살 것 같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더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죄송해요. 네, 유진 씨 다 반갑고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눕방을 시작해야 할 텐데 저는 이거 되게 이상하다 기분이.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이제 눕방을 시작해야 되는데 눕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벌러덩 누워있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이 방송, 또 네이버 브이앱을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되고 있는 이 방송을 네, 바로 눕방이라고 합니다. 네, 뭐 누워서 눕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휴대폰이 네, 아무튼 이 눕방은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이렇게 달콤한 주말이 끝나고 이렇게 월요일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월요병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리고 꿀잠을 선물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제가 오늘 12번째 눕방 꿀잠 도우미래요. 네, 오늘 꿀잠 도우미 주원이고요. 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네. 아무튼 저도 빨리 적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빨리 적응해 주십시오. 네. 이제 눕방 시작 전에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이 있다는데 그 관문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순서예요. 제가 꿀잠 도우미가 된 만큼 저를 잘 따라오셔야 잘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먼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급한 일이 아니시면 우선 그 일은 내일로 이렇게 미루시고 우선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누워주세요. 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런 두툼한 이불과 또 따뜻한 잠옷을 입으시고요. 그리고 수면 양말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그 난방을 잘 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는 잠옷도 따뜻하게 입고 이불도 두툼하게 입는데 그 수면 양말 신으면 진짜 따뜻하고 잠도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면 양말도 꼭 신으시고 네, 뭐 그러면 잘 주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디서 찬바람 들어오지 않는지 창문 잘 확인하시고 또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등교해야 되니까 일어날 시간 알람 잘 맞췄는지 꼭꼭 확인하시고요. 네, 이제 준비를 다 하셨다면 이제는 제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네. 아무튼 뭐 다른 분들 눕방을 좀 저도 이제 눕방을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 눕방을 봤는데 매회마다 조금 어떤 주제, 이야기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요. 무거운 건 아니고요. 제 나이 서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서른이에요. 네, 제가 올해 서른이 됐는데 뭐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아무튼 뭐 서른에 대해 또는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은요, 조선엽기연애사, 엽기적인 그녀, 사극 드라마를 찍고 있고,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은 내년쯤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첫 사극이라서 많이 긴장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팬페이지에 이렇게 올린 글들 보면 이제 사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고
저도 또 사극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가 사극으로 택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눕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졸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촬영을 하다 와서 아무튼 뭐 이제 30대를 시작을 분명 얼마 전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하나를 더 먹겠네요, 여러분. 네. 20대 때는 사실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조금 뭐랄까 이 부모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뭐 우리 엄마도 아직 나이는 20대 아니 뭐지? 내 마음은 20대다. 뭐 이런 말을 제 부모님도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실 20대 초반 막 이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좀 30이 되고 나니까 내가 벌써?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친형이 딱제 나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써 어른이 나이는 어른인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건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되게 걱정도 오히려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30이 되면 굉장히 어른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똑같은데 시간만 지나서 서른이 된것 같고, 네. 아무튼 뭐 갑자기 시작부터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세도 좀 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긴 하는데요. 우선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래서 노래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자주 듣는 노래인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노래를 또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겠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중국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굉장히 색다르죠. 우선은 이 노래가 어떤 건지는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노래가 이제 중국의 이제 판쇼쉔이라고 이제 여자 가수가 부른 이제 워요 워먼 짜이치예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촬영을 할 당시에 이제 여배우님이 어떤 감정을 잡기 위해서 들었던 노래인데 실제 가사 내용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린 헤어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고 이 멜로디가 굉장히 절절하기도 한데 뭔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웅장해지거든요. 뭔가 오케스트라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이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들었었어요. 네. 네. 웃기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 뭐 중국 분들은 아시겠죠? 네. 직접 불러드리고 싶지만 뭐 가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분위기 있죠. 지금 이게 되게 웅장해지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엄청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노래를 한번 이어폰으로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약간 심취하게 되거든요. 네.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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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쇼 미쇼 워먼야 부야 자이치 진드르실리. 근데 뭐 이렇게 불렀어요. 네.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뮤직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뭐 굉장히 뮤지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일반 가요가 아닌 굉장히 극적인 느낌이 있어서 뮤지컬 노래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공황장애 때문에 잠이 안 와요. 22살인데 밤이면 이걸 읽어. 하여튼 아니 어떤 분이 공황장애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걸 알고 계신 분은 한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라서 들려드렸고요. 뭐 여러분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기억 속에 좀 오래 남는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이게 저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구색을 갖춰서 하니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궁금해하실까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제가 데뷔가 딱 10년 차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데뷔가 10년이라는 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데뷔가 아니라 이제 뮤지컬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딱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고 그때 이제 알타보이즈라는 뮤지컬로 데뷔를 해서 이게 지금까지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직까지 잘 하고 있는데요. 신인 때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와 뭐 그때 저는 당연히 변화가 있었겠죠. 변화가 있겠지만 분명히 변했을 거예요. 분명히 변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내가 20대 때 처음 뮤지컬을 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때를 자주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작품에 임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관객들과 소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도 사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V앱도 제가 공연을 하고 이럴 때야 끝나고 항상 관객분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뭐 조금이나마 얼굴을 마주치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드라마, 영화 데뷔를 한 이후로 하여튼 좀 소통을 할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죄송한 생각도 들어서, 사실 뭐 제가 SNS도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V앱도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초심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요 이렇게 누워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불을 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리고 10년 동안 뭐 많은 영화와 뭐 드라마와 또 공연도 했고 또뭐 예능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인생작을 꼽아라. 10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작품할 때마다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제 인생작이 엽기적인 그녀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도 걱정하기도 했고, 또뭐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랬어서 사실 이 작품이 더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이 10년 안에 있는 작품 중에 가장 인생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촬영하다가 아까 여기 누가 또 써주셨었는데, 남원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남원에 그 광한루를 제가 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하여튼 그 예전에 그 어떤 옛날의 느낌? 그런 게잘 살아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호수라 그래야 되나? 연못? 하여튼 거기에 잉어가 사는데, 잉어가 거짓말 안 하고 한 이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잉어가 수백 마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굉장히 되게 아름다웠던 곳이었던 것 같고, 물론 날이 따뜻할 때 가면 더 좋겠지만 뭐 언제 가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의 광안루 한번 가보세요.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 춘향. 네, 춘향 거기가 광안루죠. 네. 뭔가 이게 누워서 얘기하니까 조금 묘한 게 있는 것 같은 게,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뭐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면 친구들끼리 누워서 잠들기 전에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자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거기다가
제 뭐 10년 뭐30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아무튼 좋네요. 네. 잘 듣고 계시죠? 잠깐만 여기 뭐라 그랬어? 그래요.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 저 진짜 사실 말만 안 하면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서 촬영을 하고 여기 바로 온 거거든요. 아무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들을 시간이에요. 네. 뭐좀 쉬어 가야 할 타이밍인데 이번에 또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조금 신나는 노래. 제가 평소에 조금 힘을 낼수 있었던 노래. 네. 이문세 선배님 노래고요.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뭔가 도입부가 조금 예전 노래 같은 느낌이 있지만 들어보세요. 엄청 신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뭐 댄스 노래처럼 신난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들으면 동요 같기도 하고 동화 같은 노래거든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또 여기에 이문세 선배의 목소리가 입혀지니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뭐 힘이 없거나 뭐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힘이 없거나 조금 처지거나 좀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업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신나죠? 아마 이거, 어린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다들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눈 충혈됐죠? 아, 충혈됐죠? 충혈됐어요? 맞아요. 제가 좀 피곤하면 눈이 잘 충혈돼요. 네. 아무튼. 아, 이게 1988에 나왔었구나. 그러면 다 아시겠다.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노래. 아무튼 제가 좋아서 추천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 또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뭐, 10년 동안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별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또제 도전도 하고, 뭐, 제 스스로 좀 실험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데뷔 초 때는 그저 국민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고를 다녔는데 예술고등학교 입학 시험 입시 이제 곧 예술고등학교는 입시를 보는데 입시를 볼 때도
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저는 국민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데뷔 초 때는 그저 국민 배우라는 꿈이 그거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좀더 꿈이 커진 것 같아요. 하여튼 더 커졌어요. 꿈이 더 커지고 좀더 하여튼 커졌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많은 작품을 했는데 특히 드라마를 할 때는 그 촬영장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뭐 특히 지금은 촬영장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촬영 틈틈이 대기 시간. 그래서 뭐 힘들기도 한데 그러면서 어떤 다른 배우분들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좀더 많아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이제 오연서 씨랑 같이 찍고 있거든요. 근데 연서가 오늘 방송을 본다 했는데 볼라나? 연서가 저랑 동갑이에요. 저는 동갑인데 연서가 굉장히 약간 뭐랄까 성격이 엄청 털털하고 조금 걸크러쉬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상대 배우가 그런 느낌이 없었어서 조금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친해지고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인이 형도 갑자기 아까 문자가 와서 눕방을 봐도 되냐며 뭐 그런 말 했는데 웅인이 형은 저랑 지금 이제 세 작품째인데요. 옛날에 뭐 오작교 형제들과 용파리를 같이 했고 요번에 이제 드라마도 같이 하게 됐는데 항상 웅인이 형이 많이 챙겨주고 또 촬영을 같이 안 하더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복하게 잘 찍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때까지 작품하고 그러면서 내가 인복이 되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난 촬영하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배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없고, 또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하면 굉장히 즐거웠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뭐, 감독님이야, 모든 스태프들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인복이 진짜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정말 모두가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나면 너무 반갑고 하여튼 그래서 뭐 감사한 분들은 너무 많은데 뭐다 얘기하자면 밤을 새야 할것 같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아마 제 팬분들이라면 다 아실 노래일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댓글이 조금 늦어서
아무튼 그냥 말씀드릴게요. 굿닥터 OST였고요. 네, 제가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들어요. 같이 들어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일 네. 나오고 있네요. 그대 얼굴에 물든 곳. 내가 만일 이 노래는 제가 붉게 물든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또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내가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도 느꼈지만 항상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되게 좋은 노래? 그냥 좋아요.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고 좀 행복해지는 기분? 이런 나의 아, 그래서 이 노래가 시온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 아, 그 인물과 매치가 너무 잘 돼서, 뭔가 하여튼, 나 자신도 굉장히 짜릿했던 기분이 나고, 그쵸, 여러분. 이거, 아우, 더워. 이거 누가 불렀냐고. 제가 불렀어요. 제가 부른 겁니다. 아, 물론 리메이크 한 거예요. 리메이크? 하여튼, 네. 원곡자는 따로 있고, 제가 부른 겁니다. 네. 하여튼 제가 불렀고. 뱃속의 아기도 함께 듣고 있답니다. 네. 아기도 잘 듣겠죠. 네. 아, 누가 아까 물어봤었어요, 위에서. 누가 불렀냐고. 제가 불렀어요. 시온이는 조금, 시온이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온이 목소리로 내가만 약간 요 톤이에요. 원래는 내가만이 하늘이라면 약간 요런 톤인데 시온이 톤은 내가만일 하늘이라면 약간 요런 어린이 톤이에요. 아무튼 내가 만일까지 들려드렸고요. 제가 벌써 11시 40분이구나.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하여튼 이번에 제 꿀잠 도우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뭐야. 아, ASMR이라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ASMR. 그게 약간 수면을 유도하는 소리.
네. 뭐 굉장히 많은 소리가 있대요. 또 각자 취향이 있어서 뭐 먹는 소리를 들을 때 잠이 잘 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누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뭐 잠을 잘 자고 뭐 하여튼 많은 취향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소리 하나를 준비했어요. 하여튼 맞춰보시고요. 속으로 좀 맞춰보시고 들려드릴게요. 들리세요? 네, 바로 물소리인데요. 제가 뭐 빗소리도 좋아하고 물소리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뭐 아니 또제 주변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뭐 이거 그냥 물소리 화장실 물소리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소리를 좋아하고 그냥 뭐 각자의 취향이 있듯이 저도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것 봐.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 수면 유도를 잘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보통 잘 때, 베개는 그렇게 높게 베진 않아요. 베개는 높게 베진 않고, 하여튼 베개를 베고,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베개 중에 제 나름의 애칭이 있는데, 그 베개의 이름이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완두콩 색깔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서 약간 7자, 예. 숫자 7자로 생겨서 그걸 베고 다리를 이렇게 낄수 있는 그런 어떤 베개인데 요즘은 그걸 베고 자거든요. 저는 꼭 이렇게 다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지금도 이불을 이렇게 끼거나 아니면 뭐 베개를 끼거나 그렇게 해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또 저는 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왼쪽을 보고 자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는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꼭 양치를 하고 물을 한 컵을 이만큼 가득 채워서 방으로 들어가고요. 꼭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그 물을 마셔요. 그냥 꼭 물이 꼭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못 자니까요. 그래서 꼭 물을 한 컵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침대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저잘 시간이고 저딱이 시간쯤에 거의 자는데 자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잠들기 전에 준비해온 마지막 선물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선물은 자장가예요. 자장가. 네. 자장가로 제가 선택한 노래가 있고 조금은 제가 따라 부를 겁니다. 이게 제 선물이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잘 잤으면 좋겠어요. 아마 잠드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진짜 여러분 눈 보면 알겠지만 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지막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의 밤이란 노래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널 그리워하다 많은 생각에 잠 못 드는 이 밤 참 오래 걸렸지 너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 널 그리워하다 많은 생각에 잠 못 드는 이 밤 참 쉬운 게 없지 너의 흔적을 덜어내는 일 그대는 어떤 의미인지 힘들어 했거나 무거웠던 짐은 아니야 아무튼 이게 제가 고른 자장가입니다. 네, 제목도 나의 밤이고 뭐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잠이 올 것 같으신가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대요. 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서진 씨 잘 자고요. 아무튼 뭐 일찍 이미 주무셔야 할 분도 있는데 지금 안 자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주무셔야 할 분들도요 방송 봤으니까 더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눕방이라는 거를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모습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눕방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잤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 텐데 그때까지 힘내시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고 네. 월요일부터 처져 있으면 안 되고요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꿈에서 만나요. 굿나잇. 잘게요.